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관세법의 적용 법령과 관련되어지는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시간에는 우리가 과세물권의 확정 시기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용 법령 시점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법규 규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법령 시점은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이라고 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과세물권의 확정 시기와 똑같이 수입 신고 당시를 그대로 적용 법령 시점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수입 신고하는 그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 그 자체에 대해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액을 산정할 때는 과세 가격 곱하기 관세율이죠. 바로 그 관세율이 관세법 자체의 그 별표에 관세율표에 규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수입 신고 시점 자체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거해서 관세율을 산정을 해서 납부세액을 결정을 하도록 법에서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이냐? 자, 수입 통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는 관세율하고 관련되어지는 관계 법령이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어느 시점에 법령을 적용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관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납세자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물권의 확정 시기하고 동일한 시점을 원칙적으로 적용 법령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수입을 할때 적용되어지는 모든 화폐 단위나 US 달러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원화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환율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따라서 그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와 관련되어지는, 즉 적용 법령 시점하고 동일한 수입 신고 요 시점 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을 해서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환율 자체가 외국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해서 전주 일주일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 환율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적용하는 환율을 사실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법령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 환율이 나왔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근거가 필요하죠. 그 근거를 법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그 당해 수입 신고하는 그 주의 전주의 일주일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되는 부분이 법령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각종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은행에서 적용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환율을 뜻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그 근거가 어딘지를 그 묻는 것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일주일치를 평균을 하는데 외국환 매도율하고 매입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이라는 거, 요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관장이 아니고 관세청장이 정하게 됩니다.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닙니다. 관세청장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관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 법령,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지는 환율과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죠. 예외가. 따라서 이 적용 법령 시점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외 중에 한 개가 바로 무엇이냐? 자, 그게 우리가 보세 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하고 관련되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 구역은 지정 보세 구역, 특허 보세 구역, 종합 보세 구역에서 세 개로 구별을 하고 있죠. 지정 보세 구역은 다시 지정 장치장이라는 곳하고 세관 검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보세 구역에는 보세 공장, 보세 창고,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보세 판매장은 흔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면세점이라고 부르는 장소죠. 그리고 보세 건설장에서 다섯 개의 특허 보세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보세 구역이라는 곳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보세 구역에 들어가서 별도의 강론하고 관련되어서 법률 규정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보세 상태에서, 즉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물품을 제조, 생산, 보관,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죠. 이 중에서 이제 보세 건설장이라는 그 보세 구역이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시설 기자재를 만드는 곳인데 시간이 상당히 그 제조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지역. 이러한 지역을 설정을 하고 이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조선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투여되는 물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조 생산된 물품 부품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물품을 투입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하나의 공장이라든지 건축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보세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세 건설장이라고 부릅니다. 관세는 완성품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죠. 조선소에서 생산되는 선박 한 척, 그리고 아예 조선소 자체를 건설을 한다든지 또는 거대한 공장을 구축을 한다든지 원자력 발전소 또는 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주일, 열흘, 한 달, 두달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건 아니고 몇 년이, 심지어는 10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사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기자재나 부속품, 원자재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조 생산된 최종 마지막 생산품은 공장 한 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선박 한 척, 또는 거대 조선소 하나, 이렇게 한 개가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용되지만 관세는 일단 완성되는 제품 자체,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물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법에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지만 서로 다른 시기에 투여될 물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와 관련되어지는 법령은 1년에도 몇 번씩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조약이나 협정 등에 인해서 같은 해에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세율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진 물품들이 시기에 따라서 관세법이 변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일일이 하나하나 부품이 투입될 때 수입 신고 수리를 거쳐서 관세를 산출을 하고 이것을 제품 생산에 투여를 한다면 행정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상당히 많은 업무에 있어서 투여가 되어서 회사 자체에서 물품 제조 생산보다는 관리 쪽에 투여되는 인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되어지는 물품 그 자체에 대해서 수입 신고 수리를 할때 일률적으로 모든 물품들 사용되어지는 원자재, 부자재에 대해서 전부 다다 하나의 관세율을 적용, 하나의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관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행정적인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투여되는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 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 당시가 아니고 수입 신고 수리가 시행되는 날에, 수입 신고 수리가 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고 조세 채권자, 조세 채무자, 양당사자 모두에게서 전부 다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하고 다르게 수입 신고 수리가 되는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았고, 일단은 완성품에 물품을 부과하는 것이 관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보세 건설장에서 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법령은 자주 개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물품은 관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품은 관세율이 내려지는 물품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져서 합산을 해보면 거의 일정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관리 또는 기업 입장에서의 그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 이와 관련되어지는 시간이나 인력 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수입 신고 수리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을 하게 되면
관세 감면이나 분할 납부와 관련되어지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일률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0년 동안에 또는 15년 동안에, 3년 동안에, 5년 동안에 건설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가동되기 전에 우리가 투여되는 물품을 하나하나 관리할 때, 그때 일일이 합산해서 관세를 납부하는 액이나 전체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한 번에 적용하는, 이렇게 해서 합산된 관세하고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도 크게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관리 차원에서도 평이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성, 관세와 관련되어지는 관리 효율성, 이와 관련되어진 모든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개개물품에 한개한개 적용하는 것보다는 완성되어진 부품, 완성되어진 물품, 완성되어진 제품, 완성되어진 건설물 자체,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가동이 되어질 때, 즉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거할 때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 신고 당시가 아니고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과세 환율하고 관련되어지는 것은 수입 신고 시점이에요.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도 수입 신고 시점입니다. 적용 법령만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이죠. 예외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관세사 시험 2차 관세법 50점짜리 논술 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죠. 왜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가 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논술하시오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문제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학계나 이런 데서도 논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들, 각종 자격증,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객관식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을 보실 때는 예외도 중요하고 예외의 예외도 중요해요. 특히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유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예외를 적용하진 않죠.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적용 법령 시점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가 똑같이 수입 신고 당시예요. 하지만 보세 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한다. 과세 환율도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